똥순이 지인이 문제입니다. 똥순이 지인이의 잠깐만요. 똥순이 지인 씨가 친구와 등산용품을 사고 있어요. 아니 이만한 걸 너 다 사려고? 아직 한참 남았어. 여드레 후에 등산하러 가기로 했거든. 지난번 그 사건 이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일기예보에도 없던 작달비에 급히 하산하고 있었어. 오래 걸었더니 발도 아프고 잠시 쉬어야겠다 싶어서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면서 한쪽 발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수풀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야. 깜짝 놀라서 앙금질을 하며 뛰었는데 멧돼지 같은 산짐승일 줄 알았더니 자꾸 귀여운 수토끼지 뭐야.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많이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이고 다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거라고. 알았고 그런데 너 틀린 말부터 좀 고쳐야겠어.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틀린 낱말을 찾아 이 말의 표준어 기본형을 맞춤법에 맞게 써주세요. 틀린 걸 바르게 고쳐주세요. 자, 네 분 다 확인합니다. 엉금질, 짝달비, 수토끼. 아, 이번에도 또 이렇게 됐어요. 1대1대2. 이대규 씨, 계속 지금 이 박영실 씨, 유우록 씨 답이 맞다고. 승희 문제만 오면 그러셨잖아요. 이번에는 어떠세요? 여드레는 맞는 것 같고요. 수토끼, 숯이 들어가면 이제 양, 염소, 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거는 맞는 것 같고, 지금 자신은 없습니다. 자, 자신 있는 분이 없어 보이네요, 이번 문제는. 정답 뭔지 확인해보죠. 감질이었습니다. 여드레 수토끼는 맞는 말이고요. 작달비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앙금질이 아니라 앙감질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뭐 아쉽지만 이번 문제 정답자는 없었습니다.